민식이법, 학교 앞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학교 앞이 현실입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용룡아 밥 먹자입니다. 우연히 학교 앞을 지났는데 너무 당황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왼쪽에 킥보드 어린이가 횡단보도 방향을 틀면 어쩌나, 오른쪽 자전거 어린이는 제가 멈췄으면 분명히 앞에서 부딪혀 넘어지거나 아니면 피하다 넘어지거나 했을 겁니다. 주차는 남녀 옆에 아이들이 뭉구정오랗게 놀고 있는데 뛰어나올까 다리를 도로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옆에 주차하는 남녀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저러다 사고 나면 책임지도 않으면서 2, 30m 가면서 사고 위험이 이리 많은데 현실을 모르는 법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주범이죠.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요. 아, 오른쪽이 학교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똑깍, 똑깍, 똑깍. 어린이 보호구역. 아, 좁네요. 여기 어린이 저 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고. 와, 차들 많이 서 있네. 어이구, 저 어린이. 야. 요, 애들. 예, 여기. 여기. 자, 위험하네, 그지? 저기서부터 애들 팍! 장난치면은, 저 다리 쭉 뻗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좁은 데서. 저거예요. 네. 불법 주차가 주범이에요. 불법 주차가 없으면 옆에 노는 애, 저렇게 뭐, 놀이기구, 문방구에서 그런 애 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좀 이렇게 피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쪽엔 차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다른 데보다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기서 애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주정차, 불법 주정차요. 단속을 훨씬 더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2만 원, 지금 8만 원이에요. 8만 원에서 아까 전동킥보드 어디지? 아까 전동킥보드 말씀하셨는데 어디 인도에 어디 있어? 아, 예. 진짜 여기서 저렇게 오던 애가 팍 튀어나오면 어쩌나, 요 아이가. 그리고 지난데 여기서 이 자전거, 얘가 그냥 툭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갔으면 어쩌나. 저기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데, 요 주차하는 사람, 여기 주차를 했는데, 이 사람 피해가느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애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뭐 주차하는 사람들도 다른 차를 다 주차하니까 그냥 뭐, 줄만 맞추면 되겠지 해서 주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3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으로 올리자고요. 그리고 그러면 절대 주차 안 해요. 처음에 30만 원. 아니야, 나 급해. 30만 괜찮아. 두 번째 걸리면 5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100만 원에 주차할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된 차에서 애가 나와갖고 자전거나 킥보드나 애가 나와서 사고 났으면, 나는 민식이법이죠? 사고 낸 사람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저기는 시속 10으로 가다가도 사고 나요. 저런 데서는요. 툭 튀어나오면. 애들이 장난치면 팍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불법 주차시킨 그 운전자도 똑같이 민식이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아니, 똑같이 처벌하는 거 똑같이. 특가법 개정하자고요. 불법 주차 운전자에게도
똑같은 형사 책임진다. 지게 한다. 그리고 사고 안 났을 때는 과태료 3, 5, 10.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보험사가 책임져 준 거 50% 그쪽 보험사 책임져라. 그리고 똑같이 할증시켜라. 그렇게 하면은 불법 주차 없어지겠죠. 불법 주차 없어지면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불법 주차만 없으면 30km 이하로만 가면은 보이니까요. 그리고 펜스 쫙 애들 못 넘어게 펜스 쳐주고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사고 진짜 쫙 줄어들 겁니다. 물론 운전자분들이 항상 조심하시면서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생법안, 이게 민생법안입니다. 지난번에 민식이법 만들 때 여러분들 거의 뭐 한 분이가 두 분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하셨잖아요. 민식이법 2 만드세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한 변호사 이 힌트 줬어요. 도로교통법 개정. 사고 안 나더라도 과태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한다. 그렇게 만들면 돼요. 지금 2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그거를 법만 게 한 조항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 고치고요. 금방이에요, 그거요.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원인 제공했잖아요. 원인 제공차가 책임져야죠. 그 차와는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차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안부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현재는 불법 주차 차량에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면 한 20% 책임집니다. 앞으로 똑같이 반씩 반반하죠. 반반. 반반씩 하고 똑같이 처벌받자고 똑같이. 원인 제공한 불법 주차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내는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그 특가법 5조의 13을 그렇게 고치자고요. 한 줄만 더 집어넣어야 돼요. 더 줄였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 근데 특가법 하나 고칠까? 아니 같이 고쳐야 돼 양쪽은. 그 특가법에 조항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함으로 인해서 그 차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는 불법 주정차 시킨 운전자를 사고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한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어린이가 다치면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에 3천만 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쥐새끼도 쥐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한 민식이법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